이벤트 찰리라는 곳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토토가이 뚜벅입니다. 저는 이번에 고비에서 하는 이벤트를 촬영하러 왔는데요. 이게 존나 독특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호텔을 이 브랜드에서 빌려가지고 초대받은 사람들만 묵을 수 있게끔 그런데 이 호텔도 인테리어 자체가 되게 독특하기도 한데 엘리베이터부터가 복도도 뭔가 되게 멋있는데 이번에 이 브랜드 이벤트 때문에 해놓은 장식 같습니다. Crime scene do not cross. 살인사건이 있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. 제 방은 401호입니다. 다만은 근데 웃긴 게 이 브랜드에서 만든 영화 트레일러? 이런 게 존나 계속 무한 반복으로 나오고 있어. 이제 해야 돼? 아리랑이 배경음악으로 나오고 있어. 흥미롭죠? 인테리어도 약간 뭔가 거기에 되게 잘 어울리고 이 호텔을 되게 잘 섭외했다 그래야 되나? 그런 것 같아요. 네, 이제 방이 좁아가지고 해가 이딴 식으로 열고 이제 카메라 캐리어는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예. 아무튼 오늘부터 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. 예. 나이트 오브 치즈라는 이벤트에 왔습니다. 이벤트라기보다 약간 파티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진짜 존나 좋아요. 아, 친구들이랑 놀러 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. 그러니까 어쨌든 할로윈 테마라서 보시면은 이렇게 호박 이런 거 이렇게 존나 갖다 놓고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분위기가 쩔어요. 보십시오.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. 떨 냄새가 진동을 하고 떨래. As you can see, the film was very much inspired by horror. B급 영화 트레일러를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만든 것 같아요. 자기네 브랜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어떤 새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. 이게 좋네요, 이게. 멋있어. 시장에 왔는데 뭐가 특별한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독일 시장입니다. 피스타치오였나? 피스타치오 크림빵? 그런 걸 먹었는데 그게 좀 존나 맛있었어. 그걸 찍어놨어야 되는데. 아. 아무튼 그걸 먹고 나가는 길입니다. 예! Yeah. I didn't try it here. Where are you from? South Korea. Where? Korea. Yeah, but for what you tell me for you?
All right.